정말 필요한 곳곳에 민생이라든가 주민들의 가렵고 힘든 것들은 지방에서 더 잘하거든요. 32년 만에 정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건 정말 큰 획을 걷다고 봐야죠. 우리나라 최초 중앙과 지방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사가 특히 또 그런 역할을 해서. QR코드 찍는 거야 쉽죠. 자체 분권의 새 역사와 시작을 알렸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30년 넘게 정체되어 있던 자치제도의 큰 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제 할 일도 많은데요. 오우, 네. 최첨단이라는 게 확실히. 보시고 느낀 점. 새로우면서도 창의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의회도 관계 신청사 할 때도 이제 의정 포털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보면서 참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32년 만에 통과해서 이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권 독립할 때 자율성이 없고 그다음에 조직 편성권, 예산권을 조금 부여를 해줬으면 싶은 생각이고요. 거기 네. 형평성에 맞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 인력 지원이 1인 1명이 아니고 2명에 1명 이렇게 조금 돼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직이 사실 좀 더 좀 받쳐준다라. 혼자 도의원 한 명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전문 인력이 조금 서포트를 해준다고 하면은 그만큼 역량, 활동 방향 뭐 이런 것들이 많다고 봐요. 네. 자치분권 발전위원회가 네. 출범했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전국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자치분권 발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했던 일들은 그동안에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서 국회 건의도 하고 또 우리 경기도 142분이 다 모여서 축구도 대회도 하고 뭐 그런 역할도 하면서 앞으로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들어간 걸 또 거기서 논의할 생각입니다. 경기도의 북부 분원 신설을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작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제가 임기 시작하면서 북부 도민들의 이중 중첩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늦고 또 그다음에 행정 민원 서비스도 많이 부족합니다. 네. 다른 뭐 도청이나 교육청, 뭐 소방, 뭐 경찰은 다 북부가 있는데 우리 의회만 북부라는 게 없기 때문에 민원 보고를 할 때 많은 불편함을 느껴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장소를 조금 마련해보자 그래서 분원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4월쯤이면 아마 개청이라 할까요? 네.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수원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네요. 수원에서 태어나고 예, 예. 수원이 고향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수원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많은데,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수원이 특례시까지 네, 또 네. 이렇게 선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생활, 주거 형태,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조금 특례시에 맞게 이제 몸짓을 키웠으니까 옷도 거기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특례시 돼서 좀 기대감은 좀 남달리 네. 크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원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죠. 수원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경기도 의장 장영국입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과 관심으로 제가 의장까지 되게 됐는데요. 수원이 특례시로 되면서 저의 어깨도 많이 무겁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경기도 의장으로서도 수원시에 더 큰 수원이 될 수 있고 특례시에 옷을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수원 시민들과 함께 상의하고 그다음에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조금 더 뭐 이렇게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좀 국가가 아니면 대통령님이 아니면 행안부가 이런 것은 꼭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자율편성권하고 조직편성권 등 이런 것들을 지방정부, 지방의회에 좀 이렇게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권한을 줘야 그만큼 역량 강화되고 우리 할 일들이 많은데, 물론 당연히 그럴 경우 책임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 좀 맡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양을 했으면 권한도 확실하게 예, 예. 보내야 되겠죠. 예, 예. 예. 시민들에게도 예. 한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제자인 자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예. 거기서 엄필신 행필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제 좌우명의 정치적 신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정치, 그다음에 사회에 선한 결과를 내놓는 정치, 그다음에 도민 삶에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발전하는 경기도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